자, 539페이지부터 채권법 총론이 나오는데요. 채권법 총론은 안할 겁니다. 안 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잘안 나와서 그렇고요. 양에 비해서 너무 문제가 안 나와요. 양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기출 문제집 볼 거잖아요. 그때 이제 기출 문제집 가지고 몇 문제 좀볼 건데, 채권법 굳이 안 보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안볼 겁니다. 그래서 채권법 강론으로 갈 겁니다. 채권법 강론 해가지고 몇 페이지냐면 많이 넘어가죠. 페이지 597페이지로 왔어요. 자, 채권법 강론에서 계약 총칙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 한 시간 동안 못 하겠죠, 그죠?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해야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오실 때그 기출문제집 꼭 가져오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서, 나 이거 무거워서 들고 오기 싫다 그러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뭐죠? 한 시간 더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뭐죠? 기출문제 우리가 풀어볼 거란 말이죠. 자, 597페이지에 총칙이 나와 있는데, 뭐, 계약의 의의는 다 아시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의 의의가 계약이다. 그다음 2번, 계약자의 원칙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필요한 것만 봅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605페이지 뭐죠? 계약의 성립으로 갑니다. 일단, 계약은 낙선 계약이고,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2번 불합의와 착오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했던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의 결과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6페이지 오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1번 뭐가 나오냐면 청약이 나오는데, 청약의 의미는 말 그대로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거, 꼬시는 게 뭐죠? 청약인데,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청약의 확정성이죠. 만약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3번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평가되고요. 지문으로 가끔 나오는 것은 뭐죠? 2번 청약자와 상대방인데, 이 청약자 상대방 문제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길거리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죠.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청약에 효력해서 1번 효력의 발생 시기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닙니다. 청약도 의사표시므로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함으로써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고. 2번, 청약의 구속력이 나오는데 일단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승낙이 나오는데, 의의 보시기 바라고, 1번,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2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이다. 이쪽에 승낙이 효력해가지고 승낙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2번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문제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격제장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먼저 발신한 때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겁니다.
아우 얘는 맨날 여기 껴가지고. 가비글에게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다오 라고 했더니 좋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승낙을 했는데 3월 며칠 날 발신했냐면 예를 들어서 3일 날 발신을 했고 이것이 3월 9일 날 도달이 됐다면 일단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3월 9일이 아니라 뭐죠? 3월 3일이 계약이 성립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은 뭐죠? 발신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니까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로 그랬냐면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승낙은 뭐죠? 발신시라 그랬죠. 그럼 이게 막 이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하냐면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은 승낙을 발신할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요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도달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고 해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이고 뭐죠?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612페이지에 문제점 해가지고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이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냐면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승낙기간 내에 발신하면 그때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되므로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한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헷갈린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에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이렇게 기억하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 1번 교차 청약이죠. 똑같은 내역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양청액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우측 2번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에서 의의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이에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전부불능.
거고요. 요건은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은 잊지 마시기 바라고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보통 나오면 한 문제짜리는 아니고 지문은 나오는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제 문제가 된다. X.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X.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문제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하기 전이에요. 계약 체결하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학자분들은 이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안 그래요.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책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뭐하지 못합니까?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럼 또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에 효력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616페이지에 위험부담으로 갑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자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좀 잘 틀리시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약할 때는 가능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불가능하게 됐어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둘로 나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돼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 요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 일단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 결론이에요.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거든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계약을 한 후에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면 그 누구에게도 뭐가 없는 거죠? 고의도 과실도 없는 거죠. 이때 위험부담 문제인데 일단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돈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진 게 문제니까 이때는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요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을 말합니다. 이걸 돈을 가지고 따지는 순간 내용이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삼천포가 돼버리고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한번 생각해보죠.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으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주죠.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대금 안 주겠죠?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누구죠? 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위험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안 주니까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 채무자라는 얘기고요. 물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죠?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게 된다. 이게 끝인 거죠. 다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채권자예요. 자,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을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채권자의 매수인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의 건물을 못 넘겨준 거는 똑같은데 누구 때문이죠? 을 때문이니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언제죠?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죠.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목적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고요. 인도 후라면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 위험은 누가요?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지만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채권자인 누가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위험을 누가 부담할 일이었어요? 매수인이 부담할 일이었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안 받아서 수령을 지체해서 못 넘겨준 거라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인 누가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 좀 정확하게 많은 양이 아니지만 타이트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61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죠. 아마 오늘 이 동시이행 항변권까지 해야 될것 같아. 그죠? 자, 일단 동시이행 항변권 해가지고 의. 쉽게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법적 성질. 연기적 항변권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까지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항변권인데 성립요건에서 1번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되고요. 우측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계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나오게 되는데 선 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항변권이니까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아직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는 뭘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건 이 정도고요. 우리가 사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실제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각이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매매대금을 나눠서 지급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을이 갑에게 먼저 뭘 줘야 되냐면 중도금을 줘야 되고요. 나중에 잔금을 지급할 때 뭘 받습니까? 이전 등기를 받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잔금과 이전 등기 서류 교부가 뭐죠? 동시행관계입니다. 중도금은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니까요.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라는 것이니까 중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시행변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갑자기 이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중도금 안 줬어요. 안 주고 버텼더니 드디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되면 원래부터 동시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합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하단에 3.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뭐죠? 청구할 것. 쉽게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뭐죠? 요구할 것. 해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잔금을 안 주고 중도금을 안 주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을은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 및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행목금을 소멸시키려면 갑은 을에게 등기서류를 줘야 돼요.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갑은 을에게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이므로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을이 돈을 안 주는 게 뭐로 된다는 거죠? 이행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동시이행항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이상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은 지금 무엇부터 안 주고 있어요?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는 놈한테 먼저 뭘 주라고요? 등기서를 주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전세권 하면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전세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행관계. 만약에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경매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먼저 집을 반환해줘야 상대방의 동시행변권을 뭐 해야죠? 소멸시켜야 비로소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620페이지 또 이제 4번 해가지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일단 1. 원상해 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행합니다. 교전에 해제만 나와 있지만 6번 해가지고 무효래서 원상 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행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 없어요. 특히 여러분 잊지 않을 것은 6번에서 변제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으러 갔는데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냐면 거부할 수가 있는데 변제와 채권증서, 차용증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행관계가 아니고요.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출금을 상환으로 갔을 때 아가씨 나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고 해봐야 콧방귀도 안 낀다. 먼저 돈을 갚고 나중에 뭐죠? 저당권을 말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력, 동시행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중요하죠.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 시작하면 한 시간 정도면 끝내요. 그죠? 한 시간 정도 끝내고 뭐 합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니까 교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